네,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. 둘 다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요.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할 정도면 어느 정도냐, 그 사람 빙의 상태입니다. 빙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집안에 예를 들어서 장사를 잘못 지내어서 이 집안에 지금 현재 중복에 탈이 났다. 이럴 때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. 이런 사람을 제가 직접 만났으니까요. 그 손님을 상담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몸에 나는 악취는 시신의 썩는 냄새였어요. 이게 뭘까라고 왔을 때 이 집의 부모 전전 누군가 돌아가시면서 중복에 맞아 살을 맞아 돌아가신 게 있어요. 중복은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. 이렇게 되었을 때 요거는 시신 썩는 냄새가 납니다. 이거는 죽을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현재 죽은 사람이 빙의된 상태 이래 보시는 거고요. 시신이 거꾸로 들어온다. 무슨 시신이 그렇게 거꾸로 들어오겠습니까? 유체 이탈을 안 해본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. 유체 이탈을 해보면 우리 몸이 유체 이탈을 해보면 빠져나가는 순서가 있습니다. 그렇듯이 산 사람이 거꾸로 들어와서 그 사람이 죽을 때가 됐다 해서 거꾸로 들어오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죽은 사람은 어떻게 보이느냐? 우리가 흔히 지금 많이 이래 동영상이나 또 아니면 소문처럼 떠도는 얘기들 중에 그런 게 있죠. 귀신을 봤는데 눈동자가 없더라. 혹시 그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? 예. 죽은 사람한테는 어떤 게 있느냐? 우리가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? 혼이 빠졌을 때 어른들이 등짝을 탁 때리면서 정신 차려 이놈아. 눈동자에 힘줘 얘기하시죠. 그거와 똑같이 죽을 사람의 눈동자에는 그 사람의 눈에 전기가 빠져 있습니다. 그래서 죽을 사람은 어떤 시신이 거꾸로 들어온다, 시신 썩는 냄새가 난다, 그 사람이 흐리게 보인다 이런 영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직접 딱 앉혀놓으면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, 눈동자에 초점이 없습니다. 그래서 아, 이 사람 지금 혼신이 떴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. 아, 그래서 옛날에 저게 사람이 죽으면 시골에서 불이 나간다 이러거든요. 네, 맞아요. 아. 이게 혼불. 아, 예. 눈으로 빠져나갑니다. 예. 예. 그래서 우리가 그 손님들을 상담을 할 때 이미 명부에서 6개월 전에 명부가 내려온다 하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옛날 어른들 말씀이 그냥 그대로 간다 보면 돼요. 정신 차려라, 등짝 때리던 거. 혼이 빠졌을 때 눈에 초점이 없더라, 그 소리. 남편이 바람이 나서 딴 여자와 눈이 맞았을 때 저 사람 정신 딴 데 두고 있는 것 같아. 이렇게 표현하죠. 그러니까 정신, 그 정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? 인간은 눈동자에 머물러 있더라. 그래서 죽을 사람은 눈동자에 기가 빠져 있다. 이렇게 보시는 게 아마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